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원고를 준비해서 만들어 놓고 제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어제 마침 제 가까이 지내는 장로교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셔서 제가 이것을 설명해드리고 이 내용이 어떠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교 목사님, 전 침례교 목사입니다. 이 장로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교학적인 이론이군요.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목회를 위해서 질주하는 분들이고 이론보다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전도를 잘할 수 있는가, 부흥할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인데 하면서 말 끝을 잊지 않더라고요. 오늘 틀림없이 제가 여기서 물론 제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고는 원고대로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고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중심한 거 준비한 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개념들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또 우리 그 조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목회자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를 제가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끝난 다음에 입맛은 역시 그 장로교 목사님이 느꼈던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씁쓸하고 어딘가 좀 모자라다 아마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이미 취사회는 던져졌으니까 아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을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파워포인트 나올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까? 예. 예. 제 제목은 21세기 선교 동향이 선교적 목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목적은 21세기 선교운동 혹은 동향을 이해함으로써 현재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을 올바로 보고 이를 선교적 목회에 반영시키는 데 도움을 조금이라도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있는 명제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21세기에 걸맞는 선교적 목회를 해야 한다. 근데 과연 선교적 목회는 뭡니까? 제가 사실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교적 목회란 말이 어디가 있긴 있겠지만 이번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만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인데 우선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선교 체질화되게 목회를 하는 것. 네, 다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거 이해했다면 제 강의를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선교 체질화된다는 것은 결국은 교인들이 선교 체질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렇게 선교 체질화된 선교적 교회, 그거를 우리가 선교적 교회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그런 선교적 교회가 어떻게 전 기능을 발휘하게 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요. 선교적 목회란 바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목회, 그것을 저는 선교적 목회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아마 이 짧은 시간에 이런 내용을 다 얘기한다는 것은 또 제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몇 학기를 다뤄도 잘 안 되는 건데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발췌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진전이 안 된다 하면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거는 저 사람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실력은 많은데 여기저기서 한꺼번에 짧은 시간에 다 전달하려다 보니까 그런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를 제가 보입니까? 이게 지금? 이거를 제가
선교 체질화 된다는 것, 그리고 선교 체질화 된 교회가 전 기능을 발휘하게 한다는 것을 제가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상명령이 여기 있고 다음에 시대를 초월한 그리스도인의 삶 전반, 이건 사실 마태복음을 제가 이 그림으로 다 함축시켜 본 것입니다. 결국은 제자로서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를 제자들의 공동체라 부른다면, 그러면은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제가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 오신 분들은 해당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옆에서 관찰하기에는 지상명령은 주로 선교사들이 실천하고,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해주고, 그래서 교인들은 이렇게 머물러 있고, 제자도도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명령을 제외한 그러한 제자도가 아닌가. 제가 선교를 전문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동안 관찰을 수십 년 동안 해봤을 때, 그래서 교회가 선교를 한다면은 요 사람들,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그런 선교사들 파송하는 것, 이거를 주로 한 것을 제가 관찰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은 요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요 사람들이 주역이 되고 나머지는 조역이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선교 체질화되고 그 선교 체질화된 교회가 선교적 기능을 다 발휘한다는 뜻은 이 그런 뜻은 이걸 철폐해버리고 오히려 이게 연결된 상태에서 모든 교인이 다 지상명령을 다 순종하는, 그러면 모든 교인이 다 선교사를 간다는 뜻은 그건 아니죠. 가든 안 가든 선교에 참여하는, 우리가 이런 구호가 있죠. 가든지 보내든지 하자. 사실 굉장히 좋은 구호예요. 근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껄끄러워요. 선교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또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은 저한테 매우 속기 쉬운 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보낸 사람은 선교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자신들도 교인이라면 마땅히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이지, 가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소위 선교적 목회는 이런 뜻을 가지고 하는 목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목회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선교학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고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가, 근데 그거를 이 네 가지 분야에서 제가 한번 발췌해서 그런 목회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개의 제안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선교 동향이라면은 여러분 온 거 아마 뒤에 쭉 나와 있는데 18가지, 15가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도 역시 제 마음대로, 그래도 목회를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제가 특히 가지고 선별적으로 제 마음대로 그것을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첫 번째가 글로벌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와 선교 목회입니다. 선교적 목회입니다. 글로벌 컨텍스트, 그건 뭐냐면은 지금은 세계화된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계화라는 말은 선교계에서 제가 제일 처음 들은 것은 1989년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 곧 세계화 현상입니다. 특히 교회 선교 분야에서 작년, 꼭 1년 전 아프간 사태가 그 한 예일 것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 일어난 일이 더 이제는
그곳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동시다발적으로 느끼는 그런 현상, 이걸 우리가 세계화라고 부릅니다. 그럼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어떤 한 지역의 동질문화권이 그대로 남아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은 더 이상 동질문화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는 이제는 세계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화된 문화, 하나의 문화, 이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주고받고 해서 자꾸만 변해가는 것. 그래서 그런 문화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알아야 제대로 목회를 아마 할 것입니다. 근데 더 이상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이 한국이란 땅에서 자란 사람도 한국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세대가 지금 왔고 앞으로는 그것이 더 급속도로 오게 될 것입니다. 아마 예를 들어서 청소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아마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제 아들이 고1 때, 지금은 제 아들이 만 29입니다. 근데 고1 때 하루는 제 아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난 저 중3 애들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근데 그때 지금 고1이었는데 지금은 걔가 29이 됐습니다. 저는 걔를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같이 살고 있지만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결혼을 못 했기 때문에 같이 살고 있지만 저는 두 문화권이 한 집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걔. 그래서 이해하라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결정했냐면은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만 하겠다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목회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같은 변화는 뭐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냐면은 이제는 감으로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우리가 처해 있는 문화 컨텍스트 이거를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여러분이 목회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목회터는 또 목회터대로의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대전, 유성 하면 유성의 그 컨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을 거예요. 그걸 포함해서 글로벌, 즉 세계화된 그런 흐름 속에 지금 현재 내 지역 사람들은 어떤 상태인가를 이제는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런 해석을 이걸 문화적 해석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선교학에서 나오는 것 같은 개념인데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국내의 목회에도 그런 선교적인 방법론을 도입하지 않고서는 힘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 속에서는 최소한도 두 가지.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교인들도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안정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목회 방향은 그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문화는 변하고 세계화돼서 흔들리고 있지만 하루사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하지만 그 속에 연속적인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면서도 문화 속에 뿌리를 내린 것 같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그것은 또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안정성을 갖다 주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걸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글로컬리세이션, 즉 글로벌리세이션과 로컬리세이션. 이 세계화를 하는 데는 반드시 또 반세계화 작용이 있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
문화 속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거기에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 이게 지금 우리의 현주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선교학적 툴이 뭐 이 강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피땀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가꾸고 키우는 것 같은 목회터에 대한, 목토양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재미없는 얘기를 했는데 조 목사님, 제 친구 목사님이 조 목사님이에요. 조관식 목사님이란 분인데 제 멘토이기도 하고 제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목사님, 그거 너무 이론적이고 지금 목사님 알지 않냐고요. 선교사들이 지금 그 훈련원에서 제가 이제 훈련원 사역을 했는데 졸업 맞고 각지로 나가서 그들이 그 생판 모르는 문화권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를 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변하고 그 얘기를 좀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선교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쭉 한국교회를 살펴봤을 때 한국교회도 더 이상은 순수한 한국인이라 생각하고 옛날 한국인처럼 생각하고 목회해서는 안 되고 바로 선교사들이 현지에 가서 시장 조사를 하고 문화를 익히고 그들 향해서 적절한 전략을 세우고 그래서 그들에게 효과적인 전도 방법을 발견해내고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제자화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또한 선교적인 교회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한국교회는 그 교회 자체의 생존조차도 어려워질 것이고 왜냐하면 너무 사람들이 재미없어하고 교회에 대한 연관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문화는 지금 저쪽에 가 있는데 교회는 지금 19세기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툴을 저는 잠시나마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내 목회터는 선교사들이 가서 사역하는 지역과 같다. 특히 청소년들, 젊은 청년들, 몇몇 교회 중요한 이런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교회들을 빼놓고는 지금 청년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 목사 양승원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10년, 15년 후면은 대부분 교회는 청소년들은 거의 다 절반 이상 없어질 것이라고. 네, 꼭 그렇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진화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복음은 더 필요해요. 더 공허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제대로 초점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어느 사회든지 복음이 필요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지금 유럽은 더 복음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선진화됐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 없다. 천만의 말씀. 지금 그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복음이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그들은 지금 상당수가 과거의 이교도 신앙, 페기니즘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접속하는 그런 인터넷 숫자를 채워봤을 때 이교도 신앙에 대한 페이기니즘, 그 즉 옛날 미신적이고 귀신적인 것 같은 옛날 기독교 전 그 시대의 그 신앙이 부흥하고 있고 거기 접속하는 숫자가 3천만 명 정도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느 때든지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때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대하는 것은
날이 가면 갈수록 요한계시록의 복음의 선교의 완성을 보듯이 거 범세계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대로 나무 밑에서 내 입으로 배가 떨어져서 들어갈 때만 기다리는 방법으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세계화를 말씀드렸는데 세계화는 사실상 교회까지도 세계화를 이루었습니다. 처음 18세기 선교운동이 시작되던 현대 선교운동이 시작되던 1792년대에는 서구, 즉 북미주와 그리고 유럽을 빼놓고는 거기가 다 불모지였습니다. 미전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때는 서구에는 그래도 한 2000년 가까이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선교사들을 선교 안 된 미전도 지역으로 보내는 그런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주로 누가 갔냐면 선교사들이 갔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선교학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학, 서구에서 만든 선교학이고 그 선교학은 우리에게 전수됐고 우리 선교학자들은 그걸 배웠고 근데 그거에 의하면 선교는 선교사들이 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속에 각인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교회가 3분의 2 정도가 비서구권에 있습니다. 그 말은 3분의 2 정도의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이 전 세계 66억 중에 22억, 그 중에 3분의 2가 비소구권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 교회들은 뭐합니까? 물론 선교사를 보내야 돼요. 그 보내는 것을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각성을 해야 됩니다. 선교사를 보내는 것은 지금도 유효하고 필요하고 하지만 이제는 교회가 있는 곳에서 그 교회 바깥의 문화를 타문화로 생각하고 선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크리스천들, 이들이 선교를 하기 시작하면 세계 복음화는 매우 가깝게 앞당겨질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숫자, 이 통계는 여러분들이 유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0만 명 혹은 20만 명, 40만 명, 뭐 그 숫자 누가 통계를 내는가에 따른데 좀 보수적인 숫자는 20만 명, 서구권에서 10만 명, 비서구권에서 10만 명, 이 20만 명 갖고는 절대로 세계가 복음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있는 22억의 기독교인들이 선교를 하게 되면 이 세계는 아주 빨리 복음화될 것입니다. 네, 지금 현재 통계는 2008년 현재 통계는 22억 중에 7억 정도가 선교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7억 정도가 66억에서 22억을 빼면은 몇 억 남죠? 44억 남죠? 그걸 7억을 나누면 몇이 돼요? 6, 7이 42. 7, 7이 49. 아니, 뭐 하여튼 대략! 몇이 돼요? 예? 네? 7명. 그러니까 7억이,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이 만약 선교적인 그런 교인이라면 선교적인 목회하고 있다면 그 교인들이 성령이 어느 날 강하게 역사해가지고 그 7억이 한꺼번에 다 움직여가지고 7명씩만 전도해놓으면 세계 끝나는 거예요. 한 방에 끝나요.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가 선교를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불신자를 만날 기회가 없어요. 거의 다 제가 옛날 대학생 사역을 할 때는 항상 불신자에게 전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항상 이 사역자들에게, 선교사들에게 둘러 쌓여가지고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매년 보통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그 교인들보다도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매년 최소한도 10명을 전도한다. 그거는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집회에서, 전도 집회를 통해서 손들라 해서 이렇게 하는, 그거는 unfair 해요. 어? 그거는 불공평해요. 왜냐면 보통 교인들은 그렇게 안 하죠. 맨투맨으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올해는 제가 좀 초기에, 그러니까 조기에 달성을 했어요. 지금 한 9명 내지 10명 될 거예요. 지금 며칠 전에도 제가 양수리 가 있는데, 어떤 아는 집에 가 있는데, 목사님 떠나기 전에 꼭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부인데 이분들이 우리를 떠날 것 같은데 떠나기 전에 꼭 이분들이 주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분들 놓고 같이 개인 전도를 통해서 그날 그들은 주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했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것은 모든 교인들이 이런 선교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은 있는 곳에서, 어디에 있든지 있는 곳에서 교회가 선교를 하는데, 교회라는 것은 집이 아니죠. 건물이 아니죠. 교인들이죠. 저는 목회자가 선교, 전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제가 많이 가서 교회를 평가를 하면은 이 교인 중에 몇 프로가 과연 선교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니, 선교사를 보내는 거 말고,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들 주위에서 몇 프로가 선교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거를 물어볼 것입니다. 그게 소위 교회의 선교적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 그 본질에 대한 각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선교사도 해야 되지만 선교사 몇 명보다는 교회 하나가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종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전을 교회마다 갖고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이제 시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사고방식을 뜯어고쳐야 돼요. 우리는 복음화됐고 이제 선교사를 보내야 한다. 그거는 계속 기대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 대한민국 땅, 거기 각처가 교회가 있는 곳마다 거기 선교가 계속돼야 한다. 이런 쪽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교회가 세계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세계화된 교회들이 그렇게 할 때 전 세계는 급속도로 복음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나갈 때 이런 교회관을 가지고 나간다면 이런 교회관을 가지고 교회 개척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교회는 계속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교회들, 선교적 교회들, 중앙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현지화되버렸어요. 현지인이 운영하는데 교인들이 같이 변화되어가지고 교인들이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책임 맡고 있는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선교학을 우리가 이 이제 교회에 적용시킨다 했는데 그럼 선교학은 뭡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내 마음대로 막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이건 책에 나오는 정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고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기능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교회가 선교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학문,
그것이 선교학이다. 그것은 선교사가 선교를 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 거죠. 조금 더 길게 한다면 선교학은 우리가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신학과 사회과학을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해요. 사회과학을 포함한 타 학문 분야를 통합하여 세워진 전문 분야로서 선교가, 즉 교회와 선교사, 선교가 실제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을 그것은 물론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고유의 학문 분야이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실 때에도 선교학을 도입해서 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내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도 잘 했는데 뭐를 그런 얘기를 하느냐.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나중에 끝난 다음에 봅시다.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 봅시다. 천국에 가서 봅시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제가 뭐 이 투시에 대한 은사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천국에 가서 봅시다. 제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제가 아마 먼저 갈 거예요. 이거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간단히 해서 이럽니다. 저는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목회를 할 때 아무리 목회터가 각박한 곳이라 하다. 그것이 농촌, 어촌, 혹은 도심, 뭐 제가 다는 모르지만 그 성교지인 걸 알아요 제가요. 네, 그런 지역을 놓고 한다 하더라도 이런 방법론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기면 안 됩니다.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거기에 절대성을 두고 사회과학적인 연구, 즉 선교사의 경험 이런 것을 활용하고 그리고 이 사회과학적인 연구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평가, 공동체, 즉 교회. 교회는 성령이 같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도 있지만 더 큰 교회 연합의 공동체가 있고 세계 교회 공동체가 있고 해서 그 세계 교회 공동체를 포함한 그거는 문화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능력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선교학입니다. 이 방법론은 이제는 목회터에서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선교학을 다 전공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목회 방향이 무엇인가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발견해요? 선배한테 들은 거. 아, 좋죠. 신학교에서 배운 거. 좋죠. 그렇지만 제가 만난 많은 신학교 졸업생들 중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신학교가 아마 잘못돼서 그보다는 아마 본인들의 책임도 많을 거겠죠. 하지만 계속적인 신학교가 다 가르칠 수 없는 그 계속적인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명이 교회 개척하면 한 명이 성공한다고 그래요. 제가 어제 들은 얘기예요. 넌 이거 사실이 아니길 바라요. 근데 그 실패율을 줄이는 것은 바로 이런 방법론. 성령이 뭘 원하시는가? 근데 성령이 원하시는가는 그냥 막연히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론 를 교회와 세계 공동체들이 같이 고민하면서 성령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방향을 모색하는 그것을 이 선교학이 제시하는 거예요. 선교학 자체는 성령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제 마음대로 거기 집어넣었어요. 학이 어디 있어요? 성령 없는 학이 어디 있어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근데 그게 주관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왜냐면 진리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비진리는 성령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그럼 진리가 뭔 것을 판명하는데 사회과학적인 방법도 포함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가면서 얘기합시다. 제가 흥분을 좀 했는데 제가 흥분을 할 만하죠. 이런 소재를 다루는데 흥분하지 않는다면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은 흥분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워낙 경험이 많으시고 뭐 느긋하고 고참이시니까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흥분합니다. 이렇게 이 성경학 이거는 더 보면은 계시를 중심으로 신학적 기초, 역사, 그리고 사역의 요소, 커뮤니케이션, 교회 성장, 문화적인 요소, 타종교, 문화인류 이런 것을 다 포함한 것인데 이제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 소위 문화인류학, 선교 문화인류학 그것은 인간에 대한 제도적인 그런 면과 심리적, 사회적, 생물학적, 육체적 그런 연구를 하는 건데 인간이 사는 방법, 심리상태 및 사회에 관한 것, 궁극적인 관심사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 이런 과학적인 방법들 그래서 도대체 내가 지금 목회하는 대상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행동은 뭔가 가치 그들은 어떤 데 가치를 두고 있는가 신념은 도대체 어떤 것을 진리로 생각하고 있는가 세계관은 어떤가 문제는 이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것 그 세계관은 사실상 심층적 사고 즉 생각하는 근원 가치관 동기 기본 전제 태도 욕구 사고방식 이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건 물론 그냥 기도하면서도 나올 수 있겠지만 과거에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지식들이 많은데 그 지식들을 활용해서 최소한도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그런 지식들만 이렇게 사용해서라도 과연 내가 지금 사역하는 대상들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외형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외형적인 변화는 심층적 사고가 변하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다. 내가 시키는 제자 훈련이 왜 실패하고 있는가? 결국은 이 심층적 사고, 이건 가치관의 총화라도 그래요. 가치관을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는 것이 아닐까. 이걸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네, 그것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선교학이 목회에 적용됐을 때 감정이입이 가능케 한다는 것이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내 대상에 대해서 그들과 동일시하고 그들과 동고동락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능해지면은 그들 심령에 적중시키는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고 상담을 할 수도 있고 교회 구조를 그렇게 바꿀 수도 있고 그럴 때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그렇게 해나갈 때 그들은 교회를 지루해하지 않고 아무리 현대화돼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듣게 될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연관성을 갖게 되는 게 그런 뜻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미국에 있는 윌로 크릭이라는 교회의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교회가 하나의 예입니다. 미국 문화에 어떻게 하면 적용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빌 하이빌이라는 사람은 사실 신학대학원도 나온 분이 아니에요. 신학교, 그러니까 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그가 그 시카고 외곽에 있는 지역에 다니면서 뭘 했냐면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재미없었어. 관심이 없었어. 쫙 설문조사한 다음에 그 설문조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게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필요를 채워주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반문화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반문화적인
사회라고 불러 이거라다가 교회는 반문화적인 사회, 교회는 세상과 똑같으면 안 돼요. Contrast Society라고 로만 카톨릭 교도들은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거는 기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반문화적이 아닌 부분까지도 다 반문화적으로 해버리면은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우리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들과 접촉점이 끊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인 연관성을 갖는 것. 그래서 피부에 와닿는 필요를, 필요가 무엇인가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필요만 채워주는 것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것만 채워주면 결국 사람은 못 쓰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전해줘야죠. 하나님 십자가 전했으면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해야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끝까지 어린아이로 교회는 남게 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는 거예요? 그냥 생판 그대로 막 해서 당신은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교인다운 교인이 아니요. 그런 목회자도 제가 봤어요. 통통 비어가요. 인디언들은 다 없어지고 인디언 추장만 몇 명 남아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 이해하고 동시하고 그렇지만 한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가지고 어느 때 이 말씀을 전해보는 말미암아 그들이 성숙을 할 것인가, 성숙의 과정을 다 이해하고 그것은 제자도죠. 그래서 그 적시적소에 성장 과정에 적합한 것 같은 말씀을 전해서 강단에서 그것이 전달되고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체질이 변하는 그런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선교학적인 변천 과정 중에 목회 영향을 주는 것을 제가 몇 가지만 골라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상황화라는 개념입니다. 상황화라는 말은 여러분들 들어보지 못했지만 들어보신 분도 많겠지만 이거는 50년대부터 유행하던 말이고 특히 70년대에 선교학적으로 정립이 됐고 복음주의 개혁에서는 조금 늦게 76년에, 74년에 이것을 로산 제1차 대회에 받아들였고 지금은 몇십 년이 지났지만 이 상황화에 대해서 모르면 선교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단정해도 그 정도예요. 근데 저는 목회도 똑같다고 봅니다. 목회는 삼일째 하나님이 교회에 임재하시는 것, 그 복음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건 절대적인 것이고 그러나 역사적인 교회들, 어떤 교회들이 어떻게 변천했는가 그거와 현재 상황 속에, 현재 문화 속에 어떻게 이 교회가 적합하게끔 존재하고 있는가 이게 곧 상황화 이러네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5년 전에 이것을 생각했다면 벌써 이미 그건 시대에 뒤떨어졌을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 세종원교회에 사실은요. 박종신 목사님.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 현관 쪽을 왔다 그러더라고요. 아, 참 지난번에 제가 왔던 때보다 달라졌네요. 그러니까 매달 바꾼대요. 지금도 그거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사실 50년대, 60년대 상황화를 가장 잘한 분입니다. 세계 전체를 통틀어 봐도 그런 위대한 분이 드뭅니다. 전 침례교인이라고 그랬죠? 전 여의도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라이벌이에요. 순복음교회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한번 저는 뭐 설교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를 설교를 시키지 않죠. 아니, 조그만 교회도 안 시키는데 어떻게 순복음교회에서 설교를 시키겠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순복음교회 견학을 갔어요. 가가지고 꽤 오래됐어요. 강단에 올라가 봤습니다. 딱 서봤어요 제가 이렇게.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 별로 교회가 그런 소위 테크놀로지 이런 것을 별로 사용하지 않을 때인데 딱 올라서니까 마치 함선의 함장실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외국의 선교학자가 조용기 목사님이야말로 가장 창의력적이며 어떤 아이디어든지 주면은 즉시로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분이다. 아마 랄프 인터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교회가 상황화된 겁니다. 근데 만일에 60년대 교회를 상황화시켰다. 근데 지금은 2008년이다. 그 교회는 이미 기능을 다한 겁니다. 교회는 굉장히 굉장히 자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스 쿵이란 로만 가톨릭 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교회가 안정된 상태에 있으면 벌써 이미 그 교회는 그 효력이 떨어진 것이다. 다시 한번 교회는 또 뛰어가서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설교에다가 한번 적용시켜보죠. 성경 저자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 속에 주어진 겁니다. 사실은 2000년 전 혹은 4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을 때 그건 아브라함이 이해하실 정도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그가 자기 친척들과 모든 친구들을 다 버리고 떠날 정도로 그것이 각인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주어진 거예요. 인간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근데 그때 주어진 거는 이제는 우리한테는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의미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해서 즉 그걸 탈상황화, 그때의 상황 속에 적중됐던 것을 이제 그때의 그 문화나 부수적인 소위 캐리어,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그런 매개체적인 부분은 이제는 띄워버리고 하나님이 의도했던 하나님, 즉 저자의 뜻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해석을 해서 근데 그것이 우리의 문화권, 지금 현재 우리의 문화권에 나타나게끔 타계층에 나타나게끔 하기 위해서는 재상황화하는 것 이게 또 하나의 예입니다. 조금 더 한 번 더 제가 이걸 한번 이렇게 더 복잡한가요? 대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그 말씀이 제대로 해석돼서 상황에 맞게끔 그리고 그것이 대상 문화권이 이해할 정도로 그것이 그 문화의 상황화, 그 문화에 포장됐다 할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도, 말씀한 의도는 변하면 안 돼요. 그것이 원리화되고 대지 소지를 나눠서 명제로 해서 적중시켰을 때 회중은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회중은 변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는 회중과 그 말씀과의 대결이에요. 회중이 그 말씀을 거역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된 상황화된 메시지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 이거 거역하면은 나는 불순종이다. 그것은 느낄 수 있을 정도로까지 나와야 돼요. 근데 모호하게 전해진 상황화되지 않은 그런 말씀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생활, 직장에서는 이렇게 생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꾸 거둬참을 당하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해서 사람이 변한다면은 그런 사람 건드리지 못해요. 옛날 그리스도인들 건드리지 못했어요.
네, 지금은 그리스도인데 왜 그렇게 못됩니까? 제가 화난 거 아닙니다. 제가 흥분한 것뿐입니다. 너는 목회도 안 해보고 뭐 그걸 아느냐? 뭐 그렇게 비웃어도 괜찮아요. 아무튼 뭐 마음대로 욕하세요. 그렇지만 저도 이거 조금 맛본 사람이에요. 11구역이 변한 사람이에요. 11구역. 8구역이 변한 사람이에요. 정말 글자도 모르는 그런 아주머니들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가난은 변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래도 부자다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향해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변하는 것. 이게 제자도가 아니겠어요? 한 번만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평생 그렇게 변해가야죠. 네, 이런 상황화된 메시지는 거의 일조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화된 메시지 없이 제자 훈련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가 없이 제자 훈련 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저는 학생단체 출신이에요. 저희 선교회 제가 제1대 대표예요. 파라출체예요.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자 훈련.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디자인 자체가, 설계 자체가 교회 없이는 제자 훈련 안 되게 돼 있어요. 교회가 교회다울 때 제자는 평생 동안 제자로서 성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화 돼가는 것. 과정, 그러니까 과정의 과정. 제자도라는 것은. 엄격히 해서 becoming disciple예요. 근데 그것은 교회 뱉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제가 그거는 그냥 그대로 그 정도로 끝내죠. 그런데 이걸 다시 이제 표현한다면은 결국은 타겟을, 즉 대상 문화를 이해해서 설교에 대한 상황화된 메시지의 전모, 즉 설교학, 그다음 경건의 시간, 선교학적인 접근, 성경 해석학 이런 게 합쳐져서 한 설교문에 청중이 갈 수 있도록 여기 조리를 해서 나갔을 때 그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그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저는 침례계 목사라고 했죠. 그런데 제가 제일 존경하는 메시지, 이런 메시지에 제가 본을 이런 메시지에 본을 들려면은 본을 들까 말까 뭐 들죠. 이왕 나왔으니까 장로교 목사의 오카노 목사님을 제가 들고 싶어요. 근데 뭐 이건 그림의 떡이죠. 그런 분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나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옥목사님처럼 그런 스케일이 아니라 방법론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분은 회중을 알았고 그만 하나님 말씀에 충실했고 영성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뼈를 깎는 듯이 메시지를 형성해서 그 회중에게 적중시키도록 전달해서 거기에 그냥 듣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100번 죽어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해요. 제 아내는 항상 저한테 뭐라 하냐면 옥 목사님은 말이 하나 딱딱 끊어지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희미하게 됐냐 뭐 저는 그렇게 평생 듣고 산 사람이에요. 하지만 누구든지 이런 방법론에 의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봐요. 옥 목사님이 될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봅니다. 이게 제가 맛배기만 보여드린 것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지금까지 제가 성교학적인
그런 중에서 상황화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여러 가지 적용될 수 있는데, 두 번째로 기독교권의 붕괴와 전방위적 선교는 뭐냐면은, 이제는 교회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교회가 세계화, 즉 어디든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교회는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하는 것을 봐야 돼요. 그건 뭐냐면은 선교적 지역 공동체로서 교회가 있는 곳에서 계속 지체들이 선교하는 그런 공동체, 또 하나는 기동적 선교 조직으로서, 이건 선교 단체가 위임돼서 할 수도 있고 교단이 할 수도 있는데 선교사들을 보내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선교, 다양한 문화권 내에 선교사들이 가서 똑같이 또 다시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 물론 교회만 세우는 것이 선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중요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교회가 있는 곳에서, 그래서 전 세계적 범세계 교회가 다 선교하는, 그리고 이제는 방향이 없어요. 어디가 선교지고 어디가 선교 파송지고 이게 없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선교지. 이런 관점에서 내 지역교회를 봐야 됩니다. 내 지역교회는 아무리 어려운 교회라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세워준 등대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구원의 방주다. 교회는 교회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을 하는 거 이전에 교회란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본질에서 나온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자체. 여러분들 이제 돌아가실 거죠, 오늘? 돌아가시면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교회를 다시 보라고. 아, 이 교회.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삼일체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다. 근데 삼일체 하나님이 선교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교회도 선교적이다. 이 교회가 존재하는 자체만으로도 이 세상에는 선교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교인들이 흩어져서 거기서 존재할 때 그들도 거기서 똑같이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도 발휘해야 되겠죠. 이게 현대 선교학에서 나온 소위 교회론, 그걸 선교적 교회론이라는데 현대 선교학의 첨단 분야입니다. 한 1990년 중반부터 나온 개념인데 이건 조금 더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또 한 가지는 선교의 정의와 이것이 선교적인 목회에 영향을 어떻게 주고 있는가. 먼저 이건 먼저 얘기했죠. 선교는 이제 더 이상 선교사 몇 사람의 선교에 전용물이 아닙니다. 이제 선교는 대중화됐습니다. 교인들이 이민 가도 선교, 물론 그 사람들 선교사라 부를 필요는 없어요. 선교는 선교사만 안수해서 보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는 교회가 움직이면 교회의 연장선에서 선교, 단기 선교, 전문인 선교, 비거주 선교사, 그리고 정기적으로 선교하는 선교사, 교인들이 직업을 가지고 찾아가서 하는 것, 그들이 거기서 선교하는 것. 그러니까 선교가 대중화됐어요. 그래서 전 교회가 전 세계에 하는 것이 선교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있는 곳을 빼놓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 선교는 뭐예요? 근데 1974년에 로산 제1차 대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1966년에 베를린 세계 복음화 대회가 있었고 하여튼 여러 대회가 있었는데, 74년에 열린 로산 제1차 대회,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2010년에 남아공에서 로산 대회가 열립니다. 그것은 에딘버러 1910년에 있던 것을
10주년 대회로 거기서 모입니다. 저는 많은 목회자들이, 물론 거기는 영어로 하지만 뜻있는 목회자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대중으로도 참여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통역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남아공에서 열리는 것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그 로산 1차 대회 때 어떤 결정을 했냐면은 선교는 복음 전도만 선교가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을 지는 소위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역시 선교다. 그래서 이 둘이 합해서 다 선교인데 이걸 총체적 선교라고 불러요. 근데 전도가 앞선다. 전도가 우선이다.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그런 그림이에요. 영적 필요,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영적 필요. 즉 주님이 앞으로 재림하실 것을 입장에서 천국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영적 필요. 또 한쪽은 인간적인 필요, 사회적으로 내가 구제를 한다든지 이런 필요. 이 두 가지. 근데 제가 왜 화살표 방향을 했냐면 선교라는 것은 이것이 유동적의 약간 필요에 따라서 이것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이쪽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은 이렇게 선교가 넓어진 선교가 되는 그 과정에서 전도와 교회 개척, 제자운동 이것이 등한시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 한국 선교사들은 이걸 매우 중시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거는 움직이지 말라. 이건 변수가 아니다. 가변수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어요. 이렇게. 근데 많은 지금 선교가 이거를 등한시하고 이쪽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하면서 이것도 중시하면서 이거 한다면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등한시하고 이쪽으로 계속 간다면은 이거는 WCC에서 일어났던 에키메니컬 운동의 선교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순전히 사회과학적인 이걸 인간화라고 불러 인간화. 또 이쪽으로 간다면 극보수적인 거. 다 영적인 거 이외에는 다 필요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균형을 잡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다시 한번 선교적 관점에서 교회가 선교를 할 때 역시 이 복음 전도를 등한시하면서 하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선교를 하는 거 그렇지만 많은 잡다한 것이 있지만 이게 빠진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선교적 목회라는 것은 이거를 중시하면서도 그 대신 대상을 이해하고 또 이것도 활용하고 하되 어디까지나 이것이 중시되는 천명교회라면 최선도 1년에 200명 세례를 줄 수 있도록 새로운 신자들, 왜냐하면 교인들이 다 움직여서 선교를 하는데 그 정도 안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우리 조관식 목사님이 하신 말이에요. 장로교 목사가 한 말이에요. 침대교 목사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윌러크릭 교회를 한번 갔는데 어느 날, 몇 년 전에 거기서 세례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해에 전도한 사람들 600명이에요. 크다는 무대에 올라와서 세례식을 하는데, 뭐, 목사님은 혼자, 뭐, 거긴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죠. 혼자서 못해요. 초대교회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도 쫙 서가지고 세례, 막 각처에서 세례식을 막 해요. 그러면서 선별적으로 가서 간증을 시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습니다. 누가 전도했습니다. 그거 끝난 다음에 가관이 하나 벌어졌어요. 거기 가면 큰 연못이 있는데 끝난 다음에 침대까지 주더라고요. 또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세례도 주고 침대도 주고. 뭐 저는 괜찮아요. 저는 교회가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요점을 이것도 중시하면서도 요점을 이
전도, 복음 전도와 교회 개척, 교회의 존재, 이걸 중시하는 그런 선교를, 선교사를 파송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 선교를 과학교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근데 대중 집회를 통해서 그거 이제는 뭐 지금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선교학 쪽에서 주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을 시켰을 때 과거는 선교와 목회를 확연히 구분하였다. 선교와 목회 분리, 즉 목회는 국내에서 하는 것, 선교는 소수 종교가 선교지에서 하는 것. 21세기 선교적 목회는 선교와 목회를 구분하지 않는다. 교회는 있는 곳에서 선교를 한다. 교회가 선교 체질화 됐다는 거예요.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함으로써 선교를 한다. 바로 그런 교회론이 바로 새로운 소위 선교적인 교회론이에요. 그런데 그건 뭐 과거부터 있던 거예요. 그거는 과거부터 최소한도 교회라면 이런 세 가지의 불변의 법칙이 있었다고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어떤 학자가 한 건데 제가 인용한 건데 이거는 복음서에 나타난 교회의 아주 기본적인 골격을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특히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하나님의 존재와 서로의 관계를 갖는 공동체 그리고 세상을 향한 증인의 역할 이 셋 중에 그 어느 하나도 양보할 수 없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을 향한 증인의 역할이 따라야 돼요. 근데 너무 교회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물론 그 역할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 울타리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걸 깨야 돼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안디옥 교회의 모델을 우리가 쫓았기 때문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만 주로 생각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서구에서 우리에게 준 그 선교하고만 치중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안디옥 교회는 있는 곳에서 선교를 했어요. 그럼 이런 내용들이 다 합해졌을 때 21세기의 선교적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교적 목회를 위한 교회 성격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더 이상 제자 훈련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제자 훈련은 각 교인들이 선교하는 제자까지 돼야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게 주제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많은 주제 없는 얘기를 간간히 했는데 제가 나갈 때 저한테 돌을 던질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맞겠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교인들을 너무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걸 도메스티케이션 하는데 가축처럼 이렇게 야성을 빼버리고 야성을 빼버리고 순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 정도 하세요. 제가 조금만 또 나올 거예요. 야성을 빼버렸어요. 야성. 교인들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문제 일으키면 안 되니까. 제자 훈련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아, 시켜보시라고요. 계속 시켜보시라고 그렇게. 여기 제자 훈련 시키는 교회가 많을 텐데. 사실 복음서 전체는 교회의 문서인데 지상명령도 교회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같이 붙어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제자도 중에 이걸 빼놓은 제자도는 그건 제자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신약에 나타난 이상적인 교회의 청사진을 보면 이래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예를 봐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마시면 예루살렘과 이게 동시다발적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과 교회에 있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것이 계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서구 모델, 뭐 서구가 잘못된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 그것이
아주 지당했다고요. 교회는 전도하는 거고 선교는 땅 끝에 보내는 거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이제 새롭게 개발되는 것, 발견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니까 성령 하면은 성령님의 영성은 이런 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선교하는 그것이 빠진 것은 성령의 영성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그걸 빼놓고선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어떤 교인도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성령 충만했다는 것은 그건 이상해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고, 그리고 남미, 라틴 아메리카의 유명한 신학자, 성경학자, 우린 그런 학자 못 냈어요, 아직까지. 르네 파티아라는 사람이 주장한 얘기예요. 영성은 무엇인 거? 선교를 빼놓은 영성이란 것은 영성이라 말할 수 없다. 근데 그것은 선교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도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성경은 목회자와 교인을 구분하지 않아요. 목회서신, 왜 목사만 읽어야 됩니까? 제가 최근에 발견한 것은 목회서신은 모든 교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근데 그들의 백성이 아니에요. 선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지역적이며. 교회를 통하여 삼일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를 가장 잘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개방적이다. 어떤 사람이든 들어올 수 있게 있고, 교회는 치유의 동시에 치유의 공동체. 우린 여기에 너무 집중했어요. 그래서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제안을 합니다. 이게 특히 제자 훈련을 하는 그런 교회일수록 아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거예요. 첫째로,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한 다이내미즘을 형성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이거는 체질을 변화시키는 것 같은 교회의 본질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체질이 개선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생애를 쏟아주는 교제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단들은 이거 해요. 근데 개교회는 이걸 잘 못해요. 제가 11구역에서 이것이 일어나니까 6명으로 모이던 것이 10명, 15명, 20명, 30명, 아, 그 교회로 다 이사를 오겠대요. 거기서 유치원도 세우고 전도하기 위해서. 이건 교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암송하는 거, 그냥 몇 절 암송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다 암송해요. 저는 못했어요. 저는 그게 못해요. 근데 자신들이 그렇게 내가 지키지도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서로들 깊이 사랑하면서 서로 생일을 쏟아주는 교제. 그런 가운데 은사도 나타나게 돼요. 한 분은 나중에 이분은 사랑을 위해서 전도사가 된 분인데, 김정자 씨라고. 이분이 한 수요일도 얼마나 하면 교인들 다 와요. 11구역 사람들이, 와, 이렇게. 그래서 난 물어봤어요. 아, 김정자, 집사님, 그땐 집사였어요. 지금은 선교사죠? 그죠? 집사님, 뭘 했죠? 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쭉 돌아왔어요, 이렇게. 근데 그에게는 지남철 같은 은사가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목회의 은사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를 대하면은 이렇게 딸려오게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예배, 이건 빼놓으면 안 돼요.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특히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쳤다고 했어요. 구약 가르쳤겠죠.
신약도 하셨겠죠. 최소한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냐면 매력 있는 삶, 기적적인 생활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무서워했다고요. 지금 막 못했어요. 뭐. 그때 막 걷어차도 괜찮은 때인데 막 못했다고요. 굉장히 무서워했다고요. 그리고 계속된 구원의 역사가 있었어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더라. 그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은 그게 바로 키 단어예요. 날마다 더하더라. 그게 선교학의 원래 정의예요. 날마다 더하더라. 날마다 더하더라. 선교학은 처음에는 그렇게 정했어요. 날마다 더하더라. 그게 선교학이에요. 선교학은 정체된 게 아니에요. 날마다 더하게 하는 게 선교학이에요. 이거 제자훈련인 거 다 아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것을 방법론적으로만 해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여기 다이나미즘, 즉 능력, 즉 역사, 즉 성령께서 힘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그런 신적인 요소들이 거기 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전 몰라 이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여러분이 연구하세요. 하지만 최소한도 이걸 빼놓고는 이거 이상 이거에 더 추가되겠지만 이거 빼놓고서는 그렇게 안 될 거예요. 하지만 그 면이 나타나야 돼요. 현대교회 그 면이 지금 부족해요. 성령이. 다이내미즘. 제자훈련, 다락방, 뭐 하여튼 다. 그 면이 나타나야 돼요. 전 11구에서 그걸 경험하고 나중에 다른 교회들 가서 그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공식화 시킬 수가 없어요, 저는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의지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사랑하게,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그랬을 때 이것이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는 것을 저는 과거 20몇 년 동안 경험했어요. 선교사들 훈련하면서 똑같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변했어요. 지금 1100명 선교사가 훈련을 받고 나갔는데 그 중에 21년, 22년 됐는데 22년 동안 탈락한 이유는 3.5% 내지 4%. 이거는 매년 선교사 한 단체의 선교사들이 탈락하는 1년마다 탈락하는 숫자예요. 근데 이것을 22년 동안 그들은 탈락하지 않고 그 정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다이내미즘을 경험한다면 그 교회는 사람들이 변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그리고 체질이 변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은사에 따라 봉사케 하는 것. 이 12절 말씀, 이건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인데 사실 우리나라의 번역이 이걸 이렇게 했어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묘라고 썼어요. 근데 원래 이 말은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들로 하여금 봉사 일을 하게 하고 몸을 세우게 하는 일을 하게끔 한 그 글자 하나가 우리말로 하나 그 글자 하나가 천지 차이를 갖다 준 것입니다. 전 과거 70년 때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깨닫고 지금까지 이 말씀대로 제가 살았습니다. 나는 어디 가든지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들로 하여금 몸을 세우고 봉사 일을 하게 한다. 그게 교육자든 선교사든 평신도든 그것이 제 역할입니다. 이거 제가 잘하면 제가 할 일이 없어져요. 제가 펠로십 교회라는 미국의 한 교회에서 이걸 3년 반 동안 했더니 제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냥 주일날 왔다 갔다 하면서 창문만 들여다보고 참 불쌍해졌죠?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럴지 몰라도 저는 5년, 10년을 내다보면서 이들은 5년,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 꿈을 꾸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저희 선교의 50주년 기념을 원주에 있는 연세대 캠퍼스에서 했는데 거기에 역대 대표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좌담회를 했어요. 제가 일대라고 그랬죠. 그 다음 대. 너무 감격적인 순간이었어요. 한 천여 명이 모여서 이렇게 며칠 동안 보내면서 그들이 또 다음 그런 연속적이면서 온전케 하는 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런 역사들. 전 교회가 그것을 해야 한다 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체질이 변화돼서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교인들이 선교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거는 복음 전도만 아니라 인간의 피로를 채워주는 걸 통해서도 어떤 데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저는 종종 20년, 30년 걸려서 사람을 전도해요. 제 처갓집은 그렇게 해서 전도했어요. 20년, 30년. 제 형님도 그렇게 전도됐어요. 지금 장로님이시지만. 그래서 성교학적으로 해야 돼요. 교회의 모형들을 존 필름바흐라는 사람과 에브리 더러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여섯 가지를 나눴습니다. 제자들이 공동체로서의 교회, 조직체로서의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 성례로서의 교회. 이건 카톨릭 계통이 적합할 거예요. 근데 우리 신교도 여기 있어요. 선포로서의 교회, 종으로서의 교회. 이 모델이라는 것은 교회가 어디에 중심적인 그런 핵심적인 것을 하지만 나머지가 다 포함되는 이게 모델인데 저는 이거를 그 전체의 기능을 굉장히 복잡한 교회라는 신비로운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하나는 조직적인 입장에서의 교회, 또 하나는 은사적인 입장에서의 교회. 그걸 좀 더 확대하면은 이건 사회적인 그 입장에서의 교회, 그리고 영적인 입장에서의 교회.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눴을 때 로만 카톨릭 교회는 제1차 공회, 18세기에서부터 20세기 초반까지는 이쪽에 치중했습니다. 이렇게 아마 주로 하면 여기쯤 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쯤 와 있을 거예요. 그러나 1962년부터 65년까지 수천 명의 주교들이 모여가지고 20세기 21세기 우리는 어떻게 교회가 변할 것인가? 20세기부터 21세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그들은 사실 우리보다 앞선 교회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나온 개념 중에 하나가 그들은 이 조직에서 탈퇴해서 이 좀 더 은사 쪽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직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 근데 저는 이렇게 좁은 의미로 이것을 보고 싶진 않아요. 뭐냐면 은사, 이분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곧 이거예요. 소위 교회가 갖고 있는 조직, 이거는 허물어서는 안 되고 이거는 교회가 이단과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은 조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교인들이 성령에 입각해서 신적인 것 같은 도움을 받아서 은사를 포함한 하나님적인 그런 역할을 얼마큼 하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가, 결국은 야성을 잃어버린 교회인가가 판단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사는 그 중에 하나지 은사가 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은사를 포함해서, 은사는 문제도 많이 일으키죠. 문제도 일으키는데 저는 은사가 꼭 희한한 은사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 희한한 은사도 지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병도 고쳐줄 수 있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어떤 변화도 일으킬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은사가 신적인 것을 다 포함한 그런 것을 저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쪽으로 더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마 그만하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한테 45분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 아직 저 시계는 1분이 남아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뭐 꺼온 것 같은데 꺼도 괜찮아요. 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 몇 개 더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떴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가 사도행전 15장에 벌써 조직이 있었지만, 지도자가 있었지만, 실제로 결정은 다수결로 했다는 거. 지체가 다 했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인들, 성도들, 그분들이 어떤 지식 수준이 있든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다면 그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 이거에 대한 소망이 잃어버린다면 여러분들은 목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너무 지루해요. 그 소망 없이 어떻게 목회합니까? 그 소망이 있다면 다섯 명을 놓고 해도, 열 명을 놓고 해도, 천 명을 놓고 하든 상관없이 그건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언젠가 그런 변화가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변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교인들이 활성화돼서 교인들이 은사에 따라서 사역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변화들, 교회는 교회대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재생산이 일어난,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의 역할을 함으로써 거기에 제자가 형성되고, 또 이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또 나아가서는 있는 곳에서 선교를 하는 그런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선교를 등한시했을 때 그 맛을 잃고 부패하였다. 중세 교회가 좋은 예이다. 선교 없는 우리의 영성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건 평신도도 마찬가지. 사도행전 1장 8장은 8절은 성령과 선교와 증인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복음서에서도 제자 훈련과 선교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말씀한다. 선교가 없는 제자도는 성경이 말하는 제자도와는 다를 것이다. 감사합니다.